오늘 오전 부산대병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퇴원 수속을 밟기 위해 번호표와 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이번 환자들에게 퇴원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반대가는 네. 승려급체 병원에 카드라도 거기서 입원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알아봐야 돼. 암환자들은 어디 갈 것 같잖아요. 부산대병원에서만 중환자와 산모를 제외한 입원 환자 1,500여 명이 협력업체 병상으로 옮기거나 퇴원할 것을 안내받았습니다. 용노자 만약에 자기 있다면 부모님 같은 경우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요. 의료진들께서 또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나중에 저희가 될 수 있는 입장이니까 좀 더 좋은 의료 환경이 돼야지. 모레부터 시작되는 보건의료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는 부산에서만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6,500명의 의료진이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의료 공백과 환자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고생을 시키는 거잖아요. 교섭을 해서 빨리 풀면 되는데 환자들만 일단 내쫓는 거 있는 거죠, 지금. 부산대병원 지부 측은 전국적인 합의가 이뤄진다 해도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별도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조민입니다. 경기도 고양의 국립암센터입니다. 접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파업 소식에 병원을 찾는 환자와 보호자들 모두 걱정이 많습니다. 그때 파업을 한번 했었어서 저희 암센터가 근데 진료도 모두 아무것도 안 됐었던 적이 있어서 그때 겪어가 다 아니거든요. 암센터에선 오늘부터 이미 예약된 수술을 일부 중단시켰습니다. 수술을 해봤자 수술 후에 하루, 수술 후에 이틀, 수술 후에 3일 동안에 누군가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돌볼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지금부터 이미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역시 직원들의 파업으로 의료인력이 부족해지면 진료가 지연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일단 파업을 하게 되면 의료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사과의 말씀을 올린 거고요. 모레부터 총파업에 참여하는 병원은 전국 145곳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병원에선 노사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정부의 의료 정책과 연관된 문제라 개별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정부가 간호사 인력을 보강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고유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 업무도 하고 방사선사 업무도 하고 복지부가 제도를 만들어줘야 병원을 상대로 인력 충원을 요구하든 오라든 할 수가 있는 건데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여러 협의체에서 논의를 해오고 있는데 파업이 벌어졌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인력을 마련하는 등 의료 공백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솔림입니다. 보건의료노조가 오는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지난 7일까지 열흘 동안 이뤄진 찬반 투표에서 91.6%의 찬성으로 총파업이 가결된 겁니다.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3일 서울에서 대규모 집회를 갖고 다음 날은 서울과 부산, 세종, 광주 등 4개 주요 지역에서 거점 파업을 벌인 뒤 병원마다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현장의 의료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합니다. 식사는 진짜 사치라고 보는 거죠. 물 마실 시간도 없는데. 요청을 해도 사실은 병원에서 준다고 말만 하고 안 주는 경우가 너무 허다해서. 또 코로나19를 전담했던 공공병원이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걸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합니다. 공공병원들은 체불임금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어제는 영웅, 오늘은 토사구팽인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간호사 한 명당 환자를 5명으로 축소, 또 공공병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이른바 구의노정 합의에서 추진하기로 했던 대책들이지만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겁니다. 보건의료노조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등 8만여 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들의 파업은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파업 이후 19년 만입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구를 사용자와 정부에게 하는 것을 정치 파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정치 파업을 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다만 노조는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의료 현장은 떠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인입니다.